팀장님 입맛에 맞는 맛집을 찾는 게 관건인데 본능에서 튀어나오는 직접적인 단어로 검색해야 리얼 맛집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핵맛, 개맛, 맛탱, 레알 맛집. 아,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어디 보자. 진정한 맛집 블로거라면 전국구 리스트까지 섭렵하고 있다고 했어. 응? 레몬워터? 팀장님처럼 레몬물을 드시나? 오, 대박 대박. 완전 우리 팀장님 취향 저격이네. 여기 팀장님이랑도 같이 간 곳이 있네. 밀면, 냉동 삼겹살, 소고기? 뭐야, 짜장면? 응? X자고 Y자. X축과 Y축을 나눠 고루고루 방향을 섞어주면 비벼야 완벽하게 고른 맛을 낼 수 있지. 이 면은 가위로 자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면의 끝부분 맛이 달라지니까. 고기가 고르게 불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옮겨가며 구우면? 이렇게 구워야지 맛이나 보죠? 우와, 우리 팀장님이랑 먹궁합이 찰떡인데. 아, 잘 됐다. 여기 좋다. 신입, 많이 바쁜가? 아, 팀장님. 아, 제가 좀 찾아볼 자료가 있어서. 아직 찾을 자료가 또 나왔나? 그게 아니라 좀 개인적인 자료긴 한데요. 제 자존감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어휴, 그 신입 자존감이 그렇게 떨어지는 줄은 몰랐군. 아무튼 이 고객 리스트 업데이트 좀. 아, 네. 저희 점심 먹고 오겠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고 와. 네. 복숭아 씨도 뭐 같이 먹을래요? 뭐 사수 부사수끼리 어련히 밥 잘 챙기겠지. 둘이 좀 가까워. 에이, 그렇게 따지면 원팀장님도 부장님하고 되게 가깝죠, 뭐. 막 서로 말 못할 비밀도 공유하시는 것 같고. 아, 가깝긴 뭐가. 부장님과 난 비밀 같은 거 없어. 믿음도 없고. 왜 그래, 원팀장? 우리 가까운 사이 아니었나? 글쎄요. 원팀장, 같이 가! 원팀장! 오늘 점은 사랑과 용서의 이름으로 내가 쏘겠어!